게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D-Day 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이즈고요. 옆에는 전 게이머 비누입니다. 옆에는 주방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4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디아블로 4를 제가 이제 접은 지 좀 됐는데 일주일 좀 넘었는데 댓글에 자꾸 달리더라고요. 아, 왜 안 하냐고. 네, 이제 접으셨는지 방송 접으셨냐는 질문이 자꾸 달려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좀 휴가를 갖고 있었고 디아블로 4가 사실 시즌 3 같은 경우가 다들 뭐 이미 다 즐기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추가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창시 네 번 연속으로 먹고 빡좀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생방송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빡쳐가지고 뭘 던졌나요? 아, 아니요. 아, 못하겠네요. 그만할게요. 이러고 이제 그만두긴 했거든요. 아, 진짜? 네. 사실 디아블로 시즌3 같은 경우는 시즌 자체에는 이제 뭐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재밌게는 했어요. 왜냐면 야만용사가 너무 재밌었거든. 네. 야만용사의 돌진 추가된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 시즌을 이런 식으로 낸다면 디아블로4의 미래가 우리가 저번에 DJ톡에서 한번 말했는데 한 시즌 8쯤에는 재밌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게 8이요? 네. 8이 아니 근데 이대로면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대표적인 불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끝까지 그 썩은 동화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한번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한번 다 같이 잘못된 건 좀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디아블로4의 엔드게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핵앤슬 게임의 가장 그 엔드게임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그쵸. 정말 끝까지 다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 극한의 데미지를 뽑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결국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쓸어 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쓸어 담을 공간 뭐 매핑이든 보스든 그런 게 이제 좀 존재를 해줘야겠죠. 저희 생각에도 이제 컨텐츠 부분 저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핵앤슬래시 게임이든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아이템 파밍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반복되는 구간이 난이도가 점점 강력해진단 말이죠. 그쵸. 디아블로 4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는 악몽 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몽 던전이 사실상 이제 엔드 게임을 제일 대표하는 컨텐츠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엔 악몽 던전이 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요즘 이번 시즌에 그나마 좀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이게 디아블로 4 개발진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엔드 게임이 없어요. 디아포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패스 오브 엑자일이나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라든가 여기서 좀 배워야 돼요. 악몽 던전 사장시켰고 그나마 엔드 게임으로 좀 지루하지만 어쨌든 엔드 게임으로 역할을 하던 지뢰 도살장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듀리엘 뺑이가 엔드 게임이냐? 아니란 말이죠.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적으니까 그냥 빨리 조금 재밌게 즐기고 빨리 접게 만드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 와중에 그런 지겨운 부분이 있어요. 뭐 듀리엘 런도 좀 너무 지겹고 길이가 그 듀리엘 런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다 재료 열심히 구해놨더니 복사 발표나고 그 다음에 복사 잡는다고 그 열심히 재료 구한 사람들 재료까지 다 가져가고 이런 지금 운영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게 그냥 게임을 던졌나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 부분이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인데 게임 패스가 발표됐다고. 아, 그렇죠. 네. 어저께? 오늘? 예, 그 정도 게임 패스에 속한다는 발표가 됐는데 참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얘기하면서 디아블로4가 할인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아블로4가 벌써 할인을 하는 건 FW 신상을 발매해놓고 가을이 가기 전에 할인한 것과 똑같다. 지금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FW 신상을 발표해놓고 가을이 가기 전에 할인을 친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도떼기 시장에 갖다 파는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팔아놓고 어차피 거의 다 팔 만큼 팔았으니 게임 패스에서 즐기도록 하는 게 물론 사업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이게 블리자드 이미지상 너무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가슴이 아팠어. 제가 볼 때는 이거 게임 패스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앞에 내용이 굉장히 운영이나 우리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디아블로4를 차마 그 금액을 내지 못하고 이제 못 즐기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더 많은 유저들이 디아블로4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디아블로4에 대한 약간 이 거부감, 불만 그런 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게임 패스 발표는 사실상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시즌제예요. 디아블로4가 늘 발표나 그런 데서 뭔가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다 얘기를 해놓고는 맞아. 실제로 시즌이 딱 열려서 우리가 클릭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뭐 디아블로4가 지금 시즌을 뭔가 큰 걸 보여주기 힘들어.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니까 요거를 일단 즐겨주시면 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로드맵을 쫙 펼쳐놓으면 사실 유저들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린 디아블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 맞죠. 블리자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 저때까지 가면 정말 좋아하죠? 오케이 내가 그럼 이번 시즌 기다려서 요것만 즐길게 다음 시즌에 해서 요것만 즐길게 라고 생각할 텐데 늘 뭐 어마어마한 걸 할 것처럼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번 시즌도 딱 시작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그러네. 그래서 저번 시즌에 못했던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 던졌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원수술사를 선택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럼 지난 시즌에 그래서 원수술사를 했을 때 못했던 거를 이번 시즌에 정말 재밌게 할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이번 시즌은 안 해야겠다. 아, 그리고 예. 그러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배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누적됐는데 게임 패스 빵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터지게 되는.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많은 시즌제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번 디아블로4 시즌 3 시즌 첫날에 저녁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시즌 첫날에 재미없는 게임은 이 게임이 처음이었습니다.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아블로에 대한 어떤 저도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던 게 확장팩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 패스 발표가 딱 나는데 야 이러면 확장팩을 설마 돈 받고 팔아먹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확장팩이 왜냐면 이제 길게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예, 조만간 나오는데 이거를 돈 받고 파는데 게임 패스에도 있다? 이러면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된다. 지금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림은 그렇게 되네요. 게임 패스는 보통 확장팩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쵸. 그럼 확장팩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발판으로서 게임 패스를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네요. 왜냐면 안 하던 유저들이 디아블로4를 해서 마음에 들면 확장팩을 구매하는 구조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딱 깨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선택이 맞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배신감을 네. 계속 주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할인하는 것도 납득이 돼요. 왜냐면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할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팩 나오니까 게임 패스 할 수 있는 건데 감정적으로 이제 배신감을 들게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아니, 마음에 들면 이제 확장팩을 구매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원래 지금 혐오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증오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근데 사실 시즌2는 좀 재밌었잖아요. 그땐 괜찮았어요. 그게 참 재밌었던 이유가 시즌2의 시즌 컨텐츠도 그렇지만 듀리얼이 그때 처음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아이템을 먹을 수 없는 거였다가 그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거든요. 시즌3에는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다. 시즌 외초부터 디아블로 시즌 1, 2, 3 전부 다 시즌 콘텐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패스오백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네. 시즌 콘텐츠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즌 콘텐츠에 대한 기대보다는 매 시즌 엔드 콘텐츠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디아블로4의 가장 재밌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캠페인이거든요. 근데 캠페인은 이제 한번 해보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제일 재밌는 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재미없는 것만 남겨놓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픈월드는 진짜 뭐 때문에 남아있는가? 심지어 이번에 추가된 게 그 의신청 같은 거 추가돼가지고 거의 나가지도 않아.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블로4에 오픈월드가 펼쳐진대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야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되게 많고 이 오픈월드를 우리가 탐험하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던전 들어가서 똑같이 더 하는데 이전보다 더 불편해진 것들도 생기니까 블리자드의 장점을 하나 찾아보냐면 이 디아블로라는 IP 하나로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을 했다. 패스오백제 GGG나 뭐 그림던, 타이탄 퀘스트 뭐 지금 이제 라스트에포까지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본인들은 망쳐놓고 다른 이제 디아블로 라이크들이
성공하는 모양새를 지금 띄고 있는데 그 디아2를 보고서 이제 네. 아리작들이 막 나왔지만 이젠 그 아리작들이 디아블로를 보고 어우야 디아묻는다 근데 그만큼 최근에 나오는 해겐슬래시 경쟁작들이 너무 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패소백자일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패소백자일2도 그러실 것이고 뭐 이제 최근에 나왔던 토치라이트 인피니티는 경쟁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그건 있지만 좀 적죠. 그 라스트포 같은 경우도 꽤 큰 경쟁작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그 수익성으로 경쟁작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게임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은 부분이 많고 콘텐츠 면이나 열정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저는 디아블로4가 다른 경쟁작들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까 말했던 뭐 라스트 에폭이라든지 토치라이트라든지 그쪽도 굉장히 게임을 잘 만들었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디아블로가 대기업이에요. 맞죠. 거기는 이미 그 뭐래 원조집? 원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기업이고 실제로 그래픽적으로도 가장 세밀하고 여러 가지 뭐 편의성, 뭐 패드 플레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너무 다 좋아. 그러면 야 여기다 재미만 좀 넣어줘. 우리의 느낌인 거야. 맞아. 야 이거 너무 좋아. 야 재미만 좀 넣자. 근데 재미만 빼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놨으니까 바탕은 전 디아블로4는 정말 좋다고 봐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뭐 타격감부터 플레이에서 편의성 부분 사운드 다 뭐, 좋아. 다 분위기 그러면 진짜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몇 명이 여기다가 재미 요소만 몇 개 딱 던져주면 우리는 또 득달같이 달려줘서 야 디아블로4가 끝내주는 것 같아. 야 다른 게임은 필요도 없어. 디아블로4가 최고야 이럴 텐데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최근에 그 PO2 관련해서 그 PO2 개발자 한 명이 프로듀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엔드게임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액션 RPG 게임이 방대한 엔드 콘텐츠가 없으면 발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디아블로4를 저격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디아블로 지금 유저 의견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몬스터 수 확 늘리고 네. 괴물 수 확 늘려가지고 해겐슬래시 장르로 가려고 하는데 액션RPG라니 이미 거기서부터 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겐슬래시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안 써요. 다 액션RPG라고 말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디아블로4의 좀 미래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이 제가 이제 좀 선을 넘는 얘기 하나 하자면 그 대가리를 쳐내야 되지 않나. 저는 동감해요. 저는 진짜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길 바래요 지금. 그게 해결되면은 좀 정상 궤도를 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은 열차가 무슨 산으로 가고 막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고 막 이런 수준이라. 왜냐면 이게 디아블로3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한테 이제 로드버거슨이었나요? 네. 답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당신은 시즌4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글을 남겼다고. 이거는 자료조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 글을 남겼다 해가지고 사실 그냥 위해를 좀 쳐내고 정상 궤도를 달렸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전부 디아블로4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게임이 충분히 재밌을 수 있고 시즌2에 재밌던 경험도 있고 특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는 사실상 그 이전에 디아블로2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게임이 아니기도 해요. 아 그쵸 맞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디아블로4가 다 똑같은데 이름이 디아블로가 아니야. 그럼 벌써 그냥 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근데 이 게임이 디아블로란 말 그것도 정식 타이틀 4를 단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흔히 말하는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기대감은 아마 이 게임을 접기 전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네. 그래도 이제 홀수 시즌 짝수 시즌 개발자들이 다르다고 하니까 다음 시즌은 이거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즌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즌 5는 어떻게 해요? 그때가 확장팩이면 더 망한 건가? 그때 가서 보죠. 네, 어쨌든 모르게 답답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나친 욕만 좀 자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데이톡이 재밌으신 분들은 그 밑에 샵 디데이톡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재밌는 이야기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 POEG님과 추봉이님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스트 에프 깔아가야지.